안녕하세요, 휴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주세요. 제 생일은요 5월 29일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아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인 게임방송입니다. 네, 이름은 게임방송, 게임방송인이다.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에 시청자들이 웃어줄 때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재밌게 봐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시청자 수는 평균 30명. 아무리 좋아서 하는 방송이지만 이대로는 생계가 위험할 정도다. 아, 내가 너무 고전 게임만 고집하는 걸까? 이거 트렌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신념을 갖고 뚝심 있게 밀고 가느냐. 근데 이거 트렌드도 어느 정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을 하겠습니다. 역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대세인 AOS 게임이지. 과연 나는 전사 캐릭터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을 궁지를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상대방은 HP가 거의 없는 상태로 궁지에 몰렸다. 아, 딸피는 딸피. 하지만 더 이상 쫓아가다간 방어타가 나를 공격해서 거꾸로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상남자 아닙니까? 공격적! 공격 가자! 좋아, 여기서 가만히 들어가서 궁극킥! 자, 이게 말이야! 아, 역시 다이빙 실패 후엔 타워에게 죽을 일만 남았다. 사망. 결국 이 플레이로 게임은 져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덕분인지 평소보다 시청수가 두 배로 높았다. 맨날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노잼이에요. 어느덧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네. 역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대중적인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기분이 매우 좋다. 보자. 아, 뭐가 메일을 왔나 봅시다. 어? 이게 뭐예요? 어?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방성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어? 뭐야? 팬님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다. 내 팬이라고 자처한 아이디 제주아지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이분은 특이하게 내가 방송하는 영상을 스스로 편집해서 나에게 첨부 파일로 보내주었다. 오, 편집까지? 나는 즉시 이메일을 닫고 영상을 확인하였다. 오, 영상은 오늘 플레이한 게임을 하이라이트만 모은 영상이었다. 어, 감동이다. 2년간의 방송이 헛되지 않았구나.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였다. 제주아님에게 고맙다는 답장을 썼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이튜브를 확인했다. 와우, 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1000개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와, 영상 대박 터졌네. 아니, 정신 차려 다시 숫자를 보니 10만이 아니라 100만을 넘었다. 와, 하루 만에 100만이요? 부럽다. 1년 후. 어? 어,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메이저가 돼있나요 설마? 1년 전 하루종일 날 압박했던 불안감과도 이제 안녕이다.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 덕에 나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그날로부터 1년 뒤인 오늘 생방송 시청자는 10,000명! 와, 완전 대기업 됐네. 그리고 일반 회사원 연봉의 돈이 내게 매달 들어오고 있다. 와우,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나 보네요. 이게 다 제주 아재님 덕분이다. 제주아재, 이 사람이 편집을 해줘가지고 완전 대박이 났네. 오, 이제 담당 편집자가 됐나 봅니다. 오케이. 내 유튜브 접지 않은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며 방송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항상 정중히 거절하는 신기한 사람이다. 결국 여태까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와, 1년을 같이 왔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조금 이상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깊은 신뢰관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진 않았다. 휴,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마쳤지만 방송을 끄면 나에게 찾아온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원인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방송 시청자 수는 평균 10,000명, 그리고 누적 시청자 수는 10,000,000이 넘는다. 근데 평균 10,000명 정도면 지나가다가 알아볼 법한데? 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연인병도 아니고 빨리 집에 가서 무슨 게임 방송할지나 검색해보자. 자, 혹시 김방송님 아니세요? 어? 띠용? 오, 와우, 드디어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에서야 드디어? 순간 내 경박과 감정을 들킬 뻔했으나 방송으로 낮아진 내 포커페이스는 냉정하게 반응하였다. 아, 맞습니다. 혹시 제 시청자분이신가요? 네!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으세요. 고, 짠, 조, 아. 지금은 시청자들을 위해 주로 유명하고 대세인 게임만 플레이하고 있지만 내 방송의 시작은 사실은 고전 게임이란 건 알고 있군. 오, 굉장히 올드 팬인가 보네. 아, 캐파를 잘 안 받으시네. 실물이랑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역시 그렇죠.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김방송님, 전 느낌이 다르다고 했지 더 잘생겼다고 한 적 없거든요. 자, 이제 팬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 우리는 마치 오래 친구에서 만난 듯 한 시간 동안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다. 갑자기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만남에 너무 부담 주는 것도 좋지 않다. 천천히 다가가자. 저는 아쉽지만 슬슬 방송 준비를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연락처 정도로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분위기였다. 연락처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자 그녀는 약간의 곤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방금까지?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아 나는 뻘쭘해졌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아 실례했네요. 곤란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웃음이 나오지만 속으로 삼켜 겉으로는 쿨한 표정으로 지어내는데 성공했다. 아 저기 김방송님 그게 아니라. 그녀는 머뭇거리다 무언가 괘씸하듯 나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저희 집에 지금 와주실래요? 에? 순간 너무나도 당황해서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어제 새로 나온 VR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김방송님이 가져가서 꼭 방송으로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한 게임용 VR 장비는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초레어 아이템이었다. 엄청난 행운이다. 오케이 개꿀. 그나저나 집으로 남자를 부르다니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서 혼자 좌절한 내가 한심하군. 이거 마치 라면 먹고 갈래와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0.5초 망상을 했지만 곧 망상을 멈추고 나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편안히 계세요. 부엌 쪽에서 박스를 넣어뒀던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관에서 물건만 건네받을 줄 알았는데 얼떨결에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오라고 한다고 진짜 오네? 봅시다. 에어컨이다. 오 이게 약간 방탈출 개념이 있나 보네요. 창문이다. 15층에서 내려다본 15층이고요. 게임 잡지, 피규어, 아무것도 없고. 뭐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어디 쓰는 물건이죠? 열쇠로 문을 열었다. 뭐야? 여긴 무슨 방이죠? 엄청난 수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있다. 누구 사진이길래 그래? 와... 이거 내 사진이잖아? 이건 내 재작년 고양이 코스프레 했을 때다. 심지어 시청자들에게 비공개로 하고 있는 내 카카오톡 과거 프로필 사진까지다. 설마 스토커입니까? 이거 완전 스토커잖아. 일부 잠긴 방 안에 악취미적인 정신을 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와 저 책상에 있는 노트북도 신경쓰인다. 한번 보자. 김방송이 2017년 각 플랫폼별 시청자 분석. 와 분석까지 했어요? X파일은 내 방송의 시청자 수, 연령별, 성별 데이터가 그래프로 일목요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네, 이걸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SNS 마케팅과 내 방송의 분석, 홍보를 이 여자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 잠깐만, 와 진짜 소름 돋았다. 아 내가 설마 내 방송이 이렇게까지 큰 게 이 사람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와 오늘 김방송님은 왜 이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모르겠다. 와 피드백까지? 이게 다 말초적인 자그마 쪼는 우매한 대중들의 요기 때문이다. 초심을 되찾아드려야 한다.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준비하다니 뭘 준비해. 김방송님? 에이 들켰다. 큰일났다. 이 길을 떠올려는 순간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결국엔 들켜버렸네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분명 잠시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 멋진 사진이 많은 방이네요. 하하하. 나 스스로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VR이고 뭐고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상식이다. 순간 내 뒤통수에서 시큼한 느낌이 나며 눈앞이 어두워졌다. 와 뒤통수 후려친 거예요? 오 마이 갓 완전 정신 나간대요 이거? 여긴 어디지? 침대가 있다. 방송 장비들 있고요. 뭐죠? 어? 문은 잠겨있습니다. 비밀번호? 뭐야 정신이 드시나요? 문 옆에 달린 스피커에서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지금 날 감금한 거야? 감금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김방송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송실이에요. 김방송님께서 최근 김방송님답게 행동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초심을 되찾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우와 감금당해서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와 소름이 쫙 돋네. 무슨 개소리야! 다 여기서 날 내보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절대 방송에서는 욕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스피커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흑요 지금 분명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이라도 걸린 게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김방송님, 이곳에서 저만을 위해 방송을 해주세요. 오 마이 갓. 완전 사이코패스 그 자체네요. 이건 그냥 스토커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방송실에서 조금만 생활하면 다시 예전에 진정한 김방송님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병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임마. 잠깐, 그렇다면 아까 공원에서 그 대화들은 전부 다 날 여기서 감금시키기 위한 설계였던 것인가? 크, 머리 좋아가 아니라 네가 빠가야로 임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임마. 설마 내가 외출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공원에서 잠복 근무라도 한 건가?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돼. 여기다가 이 스토커에 살해당할지도 몰라. 황극피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헤드폰은 없었다. 방송을 켜서 시청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지만 컴퓨터를 켜보니 정작 인터넷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와, 자기만 보겠다는 거죠? 옛날에 김방송의 모습을 자기한테만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 컴퓨터는 제 컴퓨터 로컬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죠. 진짜 맞네. 바탕 안을 보니 각종 고전 게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끔찍하군. 어? 침대 밑으로 조사했더니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어, 아까까지 왜 발견 못한 거지? 나는 급한 마음에 신속하게 전원을 켰다. 제발!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제발 켜지길 기도했다. 어? 띠용스! 화면에 오른쪽 위로 황급히 확인하니 전원은 단 1%밖에 남지 않았다. 진짜 1%! 와! 경찰에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경찰! 이 위급한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부모님 안 돼. 부모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래. 네, 방송의 영상편집자. 제주아재님이다. 이분이 전화하자마자 도와주실 거예요. 제발 제주아재님 전화 받아주세요. 제발. 뭐죠? 그때였다. 전화 벨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뭐야? 설마. 여보세요 김방송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다. 와, 어디서부터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너무 기뻐요.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저라니. 사실 100% 확신은 못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그냥 경찰에 전화를 했어야 돼 이거. 와, 결국 이 편집자를 하겠다는 것도 이 모든 게 다 밑바닥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철저히 이 여자의 손바닥에 놀아난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내 삶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아이들이 일부러 제주아재라고 지은 것도 여자라는 걸 철저히 숨기기 위한 거였어. 순간 나는 바닥에 토라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뭔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문 앞에는 그녀가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나는 음식 보자 배가 고파졌다. 허겁지겁. 이렇게 조련당하면서 사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 아야 임마! 정신 차려. 다시 힘을 내서 탈출 방법을 찾아보자. 김방송님, 저는 절대로 김방송님을 감금하는 게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잠깐,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게 많다면 혹시 나의 신상 정보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진 않았을까? 아, 이래서 내 생일을 물어봤군요. 제 생일은 5월 29일. 정답은 0529다! 나는 방을 빠져나와 곧바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 맞을까봐 온 힘을 다해 냅다 달렸다. 복도로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깍! 뒤로 돌아보기 조금 꺼리지만 여자 병원의 내신은 자동으로 뒤로 향했다. 뭐야? 그녀 나를 쫓아다와 바로 헛디딘 모양이다. 잠깐만요. 김방송님,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의 진심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아이튜브 첫편집자 않은 저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방송님이 큰 방송이 되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적으로 적극한 홍보한 것도 저예요. 야, 정신 차려. 이거 지금 또 설계 들어가는 거야. 내 방송 홍보는 너가 좋아서 한 거지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 그럼 아이튜브 편집자 제자에게 보낸 이메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큰 방송이 된다는 건 다 제 영상 편집 덕분이라고.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절대로 잊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저 김방송님께 도움을 드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김방송님의 시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를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모두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엇보니까요. 제가 저지른 과격한 일들 정말 미안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김방송님이 제 사진방을 보게 되지 꿈에도 생각 못해서 너무 당황해서 저지른 행동이에요. 이런 제가 저도 한심해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평생 김방송님을 도와드릴게요. 저를 허락해주세요. 흡사 이거 결혼 허락받는 그런 느낌이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따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절 허락해주세요. 잠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면 느꼈다.
개소리 집어쳐! 과기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가자! 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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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빠! 나는 거짓으로 범벅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과감히 그녀와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그녀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로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방송을 조금 쉬기로 했다. 이젠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가짜인 것처럼 보인다. 방송을 예전처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방송을 쉰 지 3개월이 된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가사 막혀내 구멍이 뚫린 듯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그녀를 한번 이해를 하고 인정해주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세 달 후. 어? 나는 그녀의 바람으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24시간 모든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나의 바람도 이루어졌다. 나의 방송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생활이 어색했지만 곧 나는 적응하였다. 김마소님, 오늘 ITV 영상편집 지금 막 끝났어요. 바로 업로드 할까요? 응, 부탁해. 이제는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자고요. 나는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이 맡겨버리면 그만이다. 언제까지 우리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다. 그렇다. 나는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 정말 행복하다. 영원히 이 행복이 함께하길. 아, 끝인가요? 뭐 해피엔딩인 것 같네. 그래도 뭔가 완전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네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문제였긴 한데, 네, 어쨌든 오늘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플레이하실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